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가운데 하나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.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치킨집, 김밥집, 카페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촘촘하게 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. 뭐 치킨도 사셨고 김밥도 사신 것 같고 빵도 사고 관계회사 접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. 저런 걸로 접대를 어떻게... 기억나는 거 없고요. 참고로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. 김밥 7만 5천 원 제 혼자 먹으려면 상당히 소화불량이 걸릴 것 같고요.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되죠? 아니 패턴을 물어보시면... 네. 너무 비슷하잖아요. 어떤 치킨.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안 취지가 됐는데,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? 아니 저도 궁금합니다. 이전의 일이어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치킨을 먹지 않습니다. 나는 고기, 치킨을 먹지 않는다며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. 함께 다니는 직원 또는 회사에서 회의 때나 야근자가 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자 노종면 의원은 특정 시점에 또 같은 패턴의 결제가 이뤄진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회사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. 3월 11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일입니다. 모르시는군요. 아니 정확히 그... 그리고 3월 18일은 네. 참고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1차 컷오프 발표가 되던 날이었고요. 혹시 연관은 없나요? 부운영비를 보니까 그냥 단체로 회사로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? 이 후보자는 단 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 없다면서도 관련 서류 제출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대전 MBC를 방문해 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경비 사용 현장 및 문서 검증 실시권을 상정합니다. 7월 27일도 무제한 토론 중에 저희 의원들이 참석해야 돼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로서 참석하기 힘듭니다. 이 날짜는.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날짜를 조정하자는 건가요? 하지 말자는 건가요? 하지 말자는 쪽이죠. 솔직히 말해서 뭐 해본 뭐가 나오겠습니까? 근데 나중에 안 넣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또 가서 그래서 날짜도 그렇고 이거 좀 생각해 보시죠. 여야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표결에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찬성 10표,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. 여야는 오늘 이틀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토요일인 오는 27일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.